저는 트래블링 작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녀온 여행 지역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사진을 얻고 그 다음에 상상을 더해서 그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거의 50%는 상상을 더한 작업이에요. 아, 저는 최수란이고요. 작가로 들어온 지는 제가 작가라고 살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가 작가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7년 전, 8.15 갤러리에서 처음 초대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 시작을 계기로 제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제가 여름에 프라도 미술관을 갔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인데, 그날 제가 초록색 셔츠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 옆에 푸른 잔디와 푸른 나무와 모든 것이 그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건물은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모든 건물들이나 그때 생각의 그린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 색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도 초창기 작품인데요. 포르투갈에 갔을 때 골목길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사실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 하면 좀 낡고 스페인보다 못 사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꿈이 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골목 바깥을 보니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목이 꿈도 되지만 포르투의 골목길이라고 제가 지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꿈 같은 거를 상상하면서 크는데 다른 세계의 아이들도 꿈을 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콜로세움인데요. 콜로세움 하면 옛날에 그 노예 제도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던 전투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제가 천사를 사실은 두 군데 그려넣었어요. 그런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이 천사가 감싸 안아줬으며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려본 작품입니다. 아, 모로코에 한 3주간 머물렀었는데요. 페스의 그 시장 골목인데 페스는 이 그림색하고 똑같이 옐로우, 이런 옐로우 것색이 많아요, 건물들이. 근데 느낌에 이 패스 골목을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찾을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입구를 그려봤는데 들어갈 때 너무 상상이 많은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려본 작품입니다. 이거는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곳인데요. 여기 갔을 때는 제가 가을에도 갔고 여름에도 갔는데요. 여름이라는 곳을 제가 밤 야경을 그려놓는데 여름이라는 곳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나뭇잎이 무성한 하늘을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마드리드에 있는 마요르 광장인데요. 제가 두 점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결혼식이나 축제가 많이 열렸던 곳인데요. 저는 모든 건물을 볼때 똑같이 그리지 않고, 아, 그 시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건물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립니다. 모로코에 있는 샤프샤윈인데요. 블루 마을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사진 그대로 모든 건물이 블루인데요. 제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 계단을 오르기 전에 너무 황홀했던 그 기억을 그려봤습니다. 아, 제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모로코 페스의 염색 공장인데요. 날씨 온도가 한 40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층에서 너무 시원한 그늘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봤고, 여기 염색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악취 속에서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태양볕에서 그 뜨거운 아래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곳이 바로 지옥이지 않을까? 나는 천국에 있고,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제가 바라본 광경을 그려봤습니다. 내가 스위스에 갔을 때 몽테르의 그 저녁인데요. 이 호텔 주인분이 너무 따뜻하셨어요.
사실 제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포트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주인분이 뜨거운 물을 끓여주셔서 제가 라면을 먹었던 그 호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그려 넣을까,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옐로우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 프라도. 저는 프라도를 한 세 번을 갔는데요. 이날도 제가 짐을 풀고 혼자 사실은 호텔에 나와서 깜깜했었어요, 사실은. 유럽은 대부분이 8시가 넘으면 저 거의 집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날 별빛이 너무 화려해서 그 별빛 내리는 밤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어떻게 시처럼 표현할까 해서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네. 가을이 비엔다. 아, 이게 신작인데요. 제가 가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낙엽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삭막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림 속에 연인이 항상 붙어 있고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림을 넣는 거는 사랑과 따뜻함을 주기 위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슬로베니아 피란. 아, 제가 여기 언덕에서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요. 슬로베니아 피란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뾰족한 침엽수림이 좀 많았었어요. 그 주황색 지붕이 많았고, 그런 걸 동화처럼 사람을 시처럼 어떻게 내가 느낀 감정을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참 생각하다가 나무를 조금만 넣고 사람으로 주인공을 넣자 해서 언덕에서 바라본 그런 풍경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아, 여기 마드리드의 골목길은 정말 제가 혼자 여행 다닐 때 이날도 제가 짐을 풀자마자 바로 맥주 한 잔하고 커피 한 잔 해볼까 하고 나왔던 골목길인데요. 제가 맥주를 잘 하지는 못해요, 술은. 근데 저는 낭만을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는 사실은 그 탁자와 의자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 걸 없애고 사람으로 한번 넣어보자 해서 가을이기 때문에 옐로우빛으로 한번 표현해 본 마드리드 골목길입니다. 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하면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유명한 곳이죠.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갔을 때는 영화와 그리고 뭔가 모차르트의 음악이 막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성을 이 작품에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같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고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소금창고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본 오스트리아는 아이들 눈이 너무 파랗고 예뻤고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가을이고 제가 나뭇잎 하나 딱 남겨놓은 건 가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잎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아, 부다페스트의 밤. 이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사실은 어둡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늘에 그 가로등 빛이 바닥에 비치다 보니까 별빛 같은 느낌도 났던 곳이에요. 그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항상 제가 갈구하는 게 소설보다는 시를 그리고 싶은 작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절제력 있게 그 깊이감이 있는 그림을 그릴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